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어루만지셔서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또 다친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지금 듣는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또 들려지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그렇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하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 예수님의 분명히신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예. 또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전하고 또 믿으면서 그런데 거기 한 가지를 더한다면 우리는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죠? 누굴 기다립니까? 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본질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예,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믿은 것이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그 아내인 사례가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아내, 이미 경수가 끊긴 너의 아내를 통해서 너의 아들을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뭘 믿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했으면 그 약속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고요.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어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열쇠인 거예요. 그 믿음이 키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느냐 혹은 믿지 못하느냐. 그 믿음이 열쇠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약속을?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대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그런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는 지금 뭐랍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신다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통은 대부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것은 그분이 오시는데 언제 오실 거냐 이거잖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손님이 몇 시에 오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시까지 만약에 오실 거면 4시 45분까지 청소를 끝내놓고, 그죠? 위로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오시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에서는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분명하게 하셨지만 언제 오신다는 약속은 한 번도 하실 때가 없어요.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바예요? 알바가 아니에요? 알바가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그게 알바가 아니니까 관심을 가져도 돼요? 가지지 마요? 관심을 가지지 말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 있었죠. 거기서 신랑이 오기는 분명히 올 거죠. 그날 밤 중에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 몇 시쯤에 올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신랑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 안 해줬어요.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주님이 관심 갖지 말라고 하시는데 괜히 거기에 관심 가지는 일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도 궁금하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언제 오는 게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명백한 거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 명백한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 외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대답 외에 다른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절대 듣지도 말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다 다른 틀린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언제가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의 기다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은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떻게.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기다리는 동안 뭘 하면서 기다릴 거냐. 무엇을 하면서 그 날을 기다릴 거냐.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 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들은 5명이었어요. 그죠?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갔어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그죠? 그 차이였어요. 둘 다 몰랐어요. 이 못 들어간 5명의 처녀나 슬기로운 이 처녀들이나 들어간 처녀들이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건 똑같았어요. 근데 뭐가 달랐습니까? 어떻게 기다렸느냐가 달랐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 처녀들과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신 분이 달랐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중에서 어떤 종들이 칭찬을 받았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이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 뭘 했어요? 주인이 떠나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주인에게 이분을 남겼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뭐 했습니까? 달란트를 묻어뒀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기대한 건 뭐였습니까? 네,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주인에게 이물을 남겨주는 것을 주인이 기대했어요.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주인을 기다렸던 종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인이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며 기다린 종은 야단을 맞고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올지는 둘 다 몰랐지만, 그러나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언제까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기다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기다릴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 그때까지 뭘 지키라고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다.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인데. 여러분, 그게 거룩한 거예요. 23절 그 상반절에 그렇게 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23절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두 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왜 반복했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거룩하게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 기름이 뭐라고요? 브랜드네임이 뭐예요? 홀리 기름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기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거룩함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 그걸로 불을 확 밝히고, 거룩함의 불을 밝히고 그 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종들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이 뭘 하며 기다렸다고요? 주인의 뜻대로 거룩함을 행하며, 거룩한 것들을 행하며 기다립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의 기름을 준비하고 또 거룩함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거룩함의 기름과 거룩한 행함을 준비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해야 할 것, 그리고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구별된다는 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되어야 됩니까? 누구와 구별되어야 됩니까? 네,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거룩한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위하여 행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뭡니까?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뻐하죠?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게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죠?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기쁨의 이유가 달라요. 구별돼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할 줄 모릅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요? 매달 무슨 이상한 조증 걸린 사람처럼 매달 웃기만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슬퍼할 줄 알아요. 눈물도 흘릴 줄 압니다. 예수님도 우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슬픔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슬픔조차도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인간적인 슬픔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다 아시죠? 네. 자기한테 필요한 게 있을 때 기도해요. 네.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만 그럴 때만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좋은 일이 생긴 건 내 능력이니까. 일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도 탓하고 하나님도 탓하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 누구예요? 몇 명? 한 사람밖에 없었죠. 9명은요?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나병이 나왔어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감사를 잊어버린 거죠.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면 야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요.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도 그 징계가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혹은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도 우리는 그것이 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그 19절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동안, 다시 오시기까지 이것들을 행하며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룩한 삶을 살며 기다리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뭘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중에 처음 나온 거죠.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번역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소멸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소멸되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이죠. 소멸되는 것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실 수 있어요. 언제 성령님이 떠나가십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 떠나가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다가 성전을 떠나가시죠. 왜요? 더 이상 그 성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이 마치 잡아놓은 고기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다시는 못 떠나가실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안 떠나가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곳이 아니면 떠나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필사적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처럼 행함으로 우리에게 오심이 성령을 지키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뭐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점쟁이들 얘기입니까? 아니죠. 사람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예언이에요. 사람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 네, 성경. 성경만큼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누가 성경의 말씀을 멸시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알아도 따르지는 않아요.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그들이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예언.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정말로. 그러나 아 저런 말이 있더라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뭡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생각하면 누구나 다 할 것 같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좋은 걸 취하고 나쁜 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좋은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의외로 나쁜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건강에 좋은 것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나쁜데 건강이 안 돼.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달라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 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해. 그리고 좋은 것을 좋아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이라면 그것을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해야 되는 거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라. 이게 네 가지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여섯 가지잖아요. 어떠세요? 하지 말하세요? 하실 수 있죠? 자, 오늘부터 준비 땀 하실 거죠? 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믿으다는 말은 믿음직하다는 말이에요. 믿음직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뭐를요? 뭘 이루셔요?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나 혼자라면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믿음직한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기가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애들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또 그렇게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면요. 그 거룩함의 그 등불을 밝히고 거룩함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게 하소서. 두 번째, 그 거룩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주님 기다리는 우리 모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감사한 주님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거룩한 주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소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찾으시옵소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주님 만날 그때에 우리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만날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나가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며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며 오늘도 담담히 믿음의 길로 전진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